안녕하세요. 토백이입니다. 자, 오늘도 산행 중인데, 자, 오늘은 늦능이 좀 보러 왔습니다. 자, 이쁩니다. 자, 그렇죠? 까맣게 보여서 잘안 보입니다. 자, 여기도 이렇게. 여기는 나올 때가 있고, 안 나올 때가 있고, 그런 자리입니다. 자, 이렇게 또 멋진, 늦능이가 반겨줍니다. 기대를 안고 왔는데, 또 이렇게, 정말로 이쁘게 또, 도실하게 지금 이거 말고, 한 이만한 거한두개더 봤습니다. 늦능이가 아주 토실토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대고 보세요. 우와, 깨끗합니다. 자, 이렇게 멋진, 늦게 나온 능이버섯이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. 자, 오늘은, 늦능이 좀몇 개만 보려고 하는데, 상태가 정말 좋은 늦능이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,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늦능이 4개를 채취했는데, 상태가 아주 뽀송뽀송하니, 대공 보세요. 좋습니다. 자, 하지만 많이는 안 나옵니다. 또이 자리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했지만 또 이렇게 멋진 늦능이가 반겨줍니다. 정말로 고맙습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, 생자리에서 늦능이가 아주 이쁩니다. 우와, 대공 보세요. 자, 늦능이가 한 개만 있을 순 없는데 이 주변에가 옛날에 그 망가닥 뜯듯이 나온 자리입니다. 자,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. 그래서 이쪽은 제가 지금 처음 보는 자리인데 또 이렇게 늦능이가 반겨줍니다. 그렇다면은 여기 주위 어디에도 분명히 늦능이가 있을 겁니다. 자, 뽀송뽀송한 아주 이쁜 찰진 늦능이버섯입니다. 자,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, 자, 맛있는 가지버섯이, 자, 이제 많이 컸습니다. 자, 이렇게 쭉, 원래 이 가지버섯은 이렇게 대줄로 이어집니다. 자, 오늘까지는, 능이 2주에 선행을 할 겁니다. 이거 채취를 해가지고 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. 아이고, 바빠서, 이것은, 패스를 하겠습니다. 제가 그 맛만 먹으면 또 채취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. 자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, 자, 능이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은 생자리에서 이런 능이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분명히 어딘가에 또 조금 늦게 나온 능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자, 능이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또 달랑 한 개입니다. 그래도 한 개라도 상태가 좋으니까 생자리에서 이쁩니다. 진짜 토실토실 해가지고 분명히 어딘가 대줄이 있을 것 같은데 늦능이 특징이 이렇게 한 개, 두 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또 이렇게 생자리에서 늦능이가 반겨줍니다. 진짜 고맙습니다. 최선의 길은 또 이렇게 걷는 거.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걷다 보면은 또 이렇게 조우를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생자리지만 또 구강자리로 바뀌고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. 자, 아주 이쁜 늦능이버섯입니다.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, 이번에도 늦능이가 이렇게 반겨줍니다. 자, 한개한 개씩 있지만 또 이렇게 이런 발품을 팔아 놓으면은 또 올해 같은 해에 또 도움이 됩니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투자 없이 그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쁜 늦능이가 반겨줍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지금은 그 송이밭에 와 있습니다. 자, 송이들이 이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우와, 이 보세요. 지야, 그렇죠? 이쁩니다. 자, 이렇게 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송이입니다. 자, 여기도. 우와, 또 이렇게 송이가,
아직은 좀 작지만, 그래도 또 이렇게 줄송이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엄청나게 많은 송이들입니다. 자, 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줄송이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. 아우, 자, 또 이렇게 이것은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잘안 빠집니다. 원래 이 송이는 크지를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. 아, 이쁩니다. 또 이렇게 능이 선행 중에 또 송이 밭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지금은 사냥 마치고 하산 중입니다. 자, 오늘은 줄송이가 조금 한 3일 정도 빨리 가가지고 좀 아쉬웠는데, 그래도 줄송이는 줄송이입니다. 자, 이렇게 또 능이는 수량은 좀 적지만 그래도 상태가 아주 좋은 뽀송뽀송한 능이를 봤습니다. 자,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